뭐 진로가 남자 문제로 왔구만. 아이고. 보자. 진로 문제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뭐 동서사방 분주하게 움직였다 해서 실속이 없었어. 학교가 움직였다 한들 남은 게 없었다 이 말이지. 그러나 이제 올 지나서 내년 정도면은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 게 있지. 네, 생각하고 빨리 행동해 오. 빨리 행동해 옵니다 보면은 알고 볼 일이 있다고 했어. 그리고 손으로 움직여서 할수 있는 걸 찾아보고. 그리고 하다 말은 중단한 게 있지. 공부야? 네, 공부 쪽으로. 그것도 할아버지 우리 저 글문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네. 그것도 시작해 보고. 내년에 들어서는 조금 나아질 거야. 조금씩 나아질 건데 단 한가지 몸으로 지금 아플까 두려워. 몸이 어디 뭐 아파 어디? 좀 머리 쪽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 그것도 어떤 그 생각을 너무 막 깊이 하고 또 뭐야 그 너무 저기 깊이 들어가서 그래. 뭐든지. 이제 내년에 들어가는 투절이면 괜찮을 거야. 이렇게 움직여 보자고 그래. 할아버지가. 그러고 남자친구하고 얼마 안 됐구만. 네, 만난 지 얼마 얼마 안안 됐어요. 됐지? 이제 그 남자친구도 저 만나려 해서 만난 게 아니야. 너가 외로우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 만난 거지. 그러나 백년배필은 안 돼. 백년배필은 안 되고 그저 지금 현재 그 친구가 될수 있고 그냥 그 보시 될수 있지만은 그냥 뭐 귀물을 풀어서 백년 살자고 하는 그런 상대는 못 돼. 이게 지금 현재 있어서 그냥 서로가 아주 의지하고 그냥 서로가 그저 뭐야 외로운 마음 서로 달래줄 수 있는 친구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응? 그 사람하고 뭐 결혼할 그런 주운이 닿질 않아. 제일 급한 거는 진로가 문제 같아. 진로. 거기가 좀 걱정이 많이 돼서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를 잘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실령님 말씀했듯이 손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 뭐 아니면 뭐 뭐랄까 무슨 뭐 하고 싶은 게 뭔데? 마음에 두고 있었던 거. 네일이나 미용 쪽인데 내일 이거 저 손톱 같은 거 그거 네. 좋지. 그거 괜찮아. 지금 시작을 안 해서 그렇지 뭐든 시작을 하면 그래도 결실이 있는 사기야. 되는 사기야. 그러나 중간중간에 그저 저 뭐야 그 나도 모르게 요사부사가 많아. 좀 하다 보면 실증 나와. 근데 내년부터는 괜찮아. 그 운기 바람이 차. 내년은 운이 들어오는 해라 그랬어. 뭐든지 내년에 뭐라도 해야 된다고 그랬어. 내년 지나면 안 돼. 무조건 시작해 보자고. 그러고 나면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알고 볼 일이 있다고 그랬어. 지금 또 특별히 또 물어보고 싶은 거. 지금 알바를 하고 있긴 한데 거기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가지고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거든요. 근데 뭐 오래 있어서 새로운 환경이 지어져야 될 거야. 새로운 환경을 한번 찾아봐. 지금 현재 있어서 그 자리가 편하지만은 못해. 편하지만은 못해. 지금 단지 그저 저 답답하고 그래서 지금 앉아있을지 모르지만은 나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제 움직여보는 것도 괜찮다 싶어. 여지까지 고생 많이 했네. 나이가 어린데 이제 뭐 산전수전 다 겪었어. 남들과 네 비주얼 볼 때는 지금 한 10년 이상은 더 사회생활 더한 것 같이 느껴질 거야. 그리고 또 우리 이 자손이 사주로는 외로운 사주야. 외롭게 살았어. 그리고 이 사주로 놓고 올때 조속히 어린 나이에 부모 수라를 떠나서 살았어. 떠나 살고 또 놓고 올때 엄마 아버지하고 현재 그저 살고 계셔? 이혼하고 그래. 지금 그런 사기야. 엄마 아버지도 백년해를 하기가 힘들다는 사기였어. 그 사주로 인해서 우리 자손이 더 외로워졌어. 어쨌든 그 사주가 참 굉장히 외롭고 원산 쳐다보고 눈물도 흘렸고 근데 요 우리 이 자손이 남들 앞에서 울지 않는 겨. 아니 울지 않는 사주야. 혼자만 그냥 울어. 그런 남들이 보면은 아이고 너는 걱정거리 없구나 해. 그러나 그 속에는 그저 아주 그 가슴에 상처가 많아. 어려서 상처,
크면서 상처, 바깥에서 나와서 사회생활 하면서 상처. 응? 외로운 사주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나 이제 이렇게 신령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 깊이 새겨서 움직여보면 좋은 일이 있을게요. 응? 네, 저희 엄마도, 엄마는 엄마 쪽으로 와서 지내라 하고, 아빠는 엄마 쪽에서 지내지 말고, 오빠가 자취하고 있으니까 오빠한테 가서 지내라고 하고. 그런데, 지금 우리, 우리 자손이, 워낙 어려서부터도 부모 수랄 일찍 떠나라는 사주였기 때문에, 아마 같이, 지금에 있어서도 같이 산다는 것도, 뭐, 그렇게 큰 도움은 되질 않아요. 어차피 이 사주는 외로운 사주고, 눈물을 흘려도 혼자 흘려야 되고, 또 부모가 있다 부모 덕이 없고, 또 형제가 있다 한들 형제 덕이 없어라는 사주. 응? 그러니까, 지금에 있어서 그냥 그대로, 뭐, 생각하고 있더니 있으니까, 그쪽으로 한번 밀고 나가서 한번 노력해보자. 그래, 잘해보자. 응? 감사합니다. 다음 그래. 주에 시험 있는데 꼭 와서 말씀 드릴게요. 아, 그래 기도할게. 그래서 자손이 이제 잘 해달라고, 그저 좋은 소식 있게 해달라고 난 또 여기서 또 할아버지 전에 뭐 기도하고 있을게. 네. 무슨 일 있으면 꼭 오고. 네. 그래.